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잘 추려져 있을지 저희가 선별한 종목들을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요.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부터 보겠습니다. 네이처셀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급락하고 난 이후에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칩스앤미디어도 20% 넘게 급등 중입니다. 모빌아이가 IPO를 한다는 소식 때문에 칩스앤미디어도 오히려 수혜를 받으면서 25% 가까이 상승. 반면에 세경하이테크는 최대 주주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급등락하는 종목들 세 개를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본부장님? 네, 칩스앤미디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경하이테크는 좀 마이너스율이 잘못 나온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칩스앤미디어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빌아이 IPO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이제 대부분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사실 모빌아이 쪽에 이제 제품을 납품을 했었던 과거 이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전부터 관련주로 좀 선정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좀 강력한 거래량 동반한 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좀 차익들도 나오고 좀 지수가 워낙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거래량을 동반한 좀 하락들이 나왔는데 긍정적인 좀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갭 상승을 시작을 한 뒤로 좀 꼬리는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는 한 두세 번 정도 상한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기다리던 이슈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이 좀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라든지 이런 사업이 굉장히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열티를 많이 받으면서 사업성을 좀 추구하는 회사인데 그만큼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보시면 영업이익단과 순이익단이 500% 뭐 400%대 이상으로 좀 상승이 나오면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좀 우상향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추가적인 고객사들 그리고 원래 있었던 그런 고객사들이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선방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뭐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은 언제든지 좀 염두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모빌아이 IPO에 대한 이슈들이 좀 가셔야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추가 상승력 열어놓고 충분히 좀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서 매수가를 조금 보수적으로 좀 드릴 텐데요. 일단은 뭐 오늘 장중에 워낙 그 장 초반부터 급등이 나와가지고 네. 해당 가격대를 조금 유지를 해주면서 물량 소화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16,100원부터 16,800원까지 좀 분할 매수 접근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갭을 깨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갭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한번 좀 신중하게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5,1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드렸는데 이전에 갭을 메우는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사실 절반 이상 메우게 됐을 때는 좀 눌림 현상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어서 일단 손절 라인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8,200원으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해당 가격대에 도달을 했을 때 사실 이전에 좀 횡보를 했었던 그런 라인들 그리고 이전 부분에서 무너지거나 돌파를 했었던 라인이어서 일단 1차 목표가 해당 가격 말씀드리게 거래량 더 늘어나면서 사실 해당 부분 뚫어주게 됐을 때는 이제 더 강력하게 상승력 열려서 21,000원대까지도 열어보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칩스앤미디어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하창원 본부장님이 언급을 해주셨지만 급등락 새끼의 세경하이테크는 26%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한 6% 가까이를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고쳐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세계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오늘 좋은 흐름이네요. 1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 매수가 잡히면서 수급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8거래 일째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 가까이 상승세. 현대 일렉트릭은 기관의 매수세가 붙어주네요. 5거래 일째 외국인 순매수하면서 4%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도 세 가지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네, 한미반도체를 한미반도체? 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수급적인 연속성이 최근에 나오지는 않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한 달 평균으로 봤을 때 기간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은행이라든지 연기금 같은 좀 장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바닥권에서 잡아가는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분할한 이후에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대표적인 반도체 후공정 업체 중에 하나인데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뭐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든지 EMI 실드 이제 전 세계 1위로 사실 기대감을 굉장히 좀 가졌던 기업이고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소가 개발이 되고 그 이제 사용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점유율 확대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부분도 사실 반도체 업황이 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좀 성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년과 네. 비교했을 때도 단기 영업이익과 순이익 보셔도 뭐 두 자릿수 이상대로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실적 베이스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좀 긍정적인 이런 모멘텀들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고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좀 유의미한 성장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업황 자체가 좋아지게 됐을 때는 더더욱더 좀 기대가 되는 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 물량을 이제 다시 시장에 내놓지 않기 위해서 소각까지 좀 진행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말 좋은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순이익단에서 다시 잉여금으로 넘어가면서 또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물론 배당도 굉장히 좋지만 사실 이렇게 주식의 가치 자체를 좀 높이는 부분으로 가는 게 가장 좀 저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미국장에서 보면은 사실 오늘 테슬라는 좀 급락이 나왔지만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또 긍정적인 또 주가 움직임들이 나왔거든요. 네. 이러한 기조 자체가 단기적으로 2차전지 쪽에서 혹시나 반도체 소부장 쪽 그리고 반도체 전반적인 훈풍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또 시작일 수도 있다 보니까 해당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바닥권에서 좀 유의미한 좀 성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해서 이제 매수가는 제가 좀 생각했었던 것보다 주가가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어서 네. 일단 1550원부터 11,000원까지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전 저점 부근인 11,600원까지 좀 매수를 상단을 상향해서 보셔도 좀 충분히 괜찮기는 합니다. 네네. 다만 지금 지수의 상승 요인이 사실 뭐 구조적인 성장이다 보다는 단기 이벤트성으로 조금 상승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일단 가격 전략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4,000원입니다. 실적이랑 이런 베이스가 충분히 있는 기업이지만 이제 저점 부분에서 상승할 때 해당 가격 정도가 되면 물량에 대한 소화들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좀 꽤 올라간 부분이라서 단기적인 좀 차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1차 목표가 14,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0,000원입니다. 지금 워낙 저점 라인까지 계속 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손절 라인은 기업의 내용이 좋아도 사실 이제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무너지게 되면 단기적인 낙폭이 더 나올 수 있어서 손절 라인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까지 수급이 몰리는 종목, 기관이 최근에 꾸준하게 매수를 해왔고 오늘은 외국인도 함께 매수에 가담을 했으니까요. 저희 흐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테마 관련된 종목들,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제 마지막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로프넷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7%대 상승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스마트카 자율주행 섹터도 역시 다시 좀 힘을 받네요. 오늘 6%대 상승세. 반면에 지난주까지 좀 긍정적이었던 항공주들은 오늘 2%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 3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공장님? 네, 자율주행 쪽에서 모트렉스를 좀 골랐습니다. 모트렉스요? 네, 뭐 아무래도 모빌아이 상장은 좀 강력한 좀 기회가 되지 그쵸.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또 자율주행도 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주가 많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그쵸. 사실 뭐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 하락분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충분히 좀 이제 기술적인 반등 부분에서도 좀 접근이 유의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자율주행 쪽으로 종목들이 들어가게 됐을 때 좀 유의미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좀 찾기가 어려운데 네. 모트렉스 같은 경우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도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방송에서 추천이 많이 나왔던 이유도 실적이 많이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차량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뭐 사실 기대감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정부에서 사실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올 것이거든요. 앞으로 상용화되는 부분에서의 좀 시장 캐파를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지켜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좀 위치 에너지가 많이 눌렸습니다. 고점 대비 뭐 거의 20, 30%씩 눌렸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향후 자율주행 뭐 버스라든지 뭐 택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주행을 하거나 시범 유행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사실 또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어서 네. 일단은 당분간은 이슈적인 부분에서의 좀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도 오늘 금일에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수는 좀 보수적으로 드릴 겁니다. 13,850원부터 사실 14,200원까지 볼 텐데 해당 부분이 사실 초반에 좀 강력한 매수세를 동반해서 상승하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윗라인에서 약간의 좀 매물 소화를 해주고 있는데 충분히 단기적으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가격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16,800원입니다. 이전에 좀 급격하게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에 하락이 나왔었던 부분이어서 만약에 지수의 움직임이 한 2, 3거래일만 긍정적으로 흘러가도 단기적인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1차 목표가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2,800원입니다. 이전 저점 깨지게 됐을 때는 사실 시작분을 다 좀 내놓는 부분이라서 다시 좀 지루한 행보를 하면서 물량 모았다 갈 가능성이 있어서 해당 라인 깨지게 됐을 때는 좀 조심을 해보자 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모트렉스까지 저희가 세 가지 종목을 잘 추려드렸으니까요. 오늘 마지막까지 한번 잘 지켜보시고 앞으로의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더 유망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좋은 인사이트 선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